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오늘은 11회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리라 저 자신하거든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제 기준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과연 내가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그 목표치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내가 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주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그럼 제가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대장주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말씀이 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참고할 만하겠죠. 자, 먼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지지와 저항 배우셨죠? 이렇게 저점 라인을 한번 그어봅니다. 자, 110만 원대가 저점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밑에 최저점은 103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라인, 자,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고점에 저항을 받던 라인,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지지받는 이 라인,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자, 이 정도밖에 모른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자, 우리 목표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1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이 33,000 떼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거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승폭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40만원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밴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돌파를 해버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밴드의 폭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의 상승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게 많은 그 주식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동일한 폭만큼 상승을 많이 하더라. 그러한 이론을 접목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갈수 있다. 자,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기 예고편에도 나오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가를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고가를 뚫어버려서 이러한 것을 슈팅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방송할 때한요 시점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요 시점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목표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200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번 챙기고 다시 재매수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이구,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죠? 그러다가 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단을 돌파해 버리니까 다시 한번 더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13만 원 정도 더 상승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신고가 213만 4천 원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아마 200만 원대까지 한번 조정 기간을 좀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다음 주에 한번 보시죠. 제가 복귀 방송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한 것을 꼭 복귀를 해서 같이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 목표치 근처에 와서 이렇게 대밀렸고, 강하게 뚫어버리니까
조금의 더 상승은 왔으나 목표치 이상 왔을 때는 이 부분은 저는 슈팅 기간이라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슈팅은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200만 원 근처에서 그것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오, 삼성전자 잘 갑니다. 물론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목표 주가가 얼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길게 한번 놔볼까요, 여러분들? 자, 얼마에서 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아주 긴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2000년 초반에는요, 뭐 25만 원밖에 안 했었고요. 그러면 너무 기니까 그럼 최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 보시면 67만 원이었고요. 좋다. 뭐더 줄이자. 자, 기간을 2012년에 보면 이게 1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갔으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지금? 10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하실 때 자, 기간 외국인 매매 동향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자, 3개월 동안에 누적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습니다. 자, 그 파는 것을 개인들이 막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간 외국인들이 기관은 요새 좀뭐한 며칠 받아줬지만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 한 100만 원부터 꾸준하게 매수해 오던 것을 이제 청산하려 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지 않습니까? 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가니까 자, 50만 원 상승이 됐으니까 150만 원에서 얼마까지 간다고 가정한다 했죠? 200만 원까지 목표치 왔으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나왔고 이 목표치를 이 고점을 강하게 또 뚫어버리니까 일단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단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목표치 오늘 설정하는 법. 자, 이렇게 밴드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돌파하게 되면 일단 그 밴드 폭만큼 상승한다는 기본 목표치를 가질 수 있다. 나중에는 이 추세에서도 이 목표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 추세.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안 배우셨기 때문에 추세에서 목표치는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추세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